저 연패에 좀 빠져 있었는데 오늘 또 일요일 많은 팬들이 와주셨는데 이겨서 너무 기쁩니다. 오지희 선수. 네, 안녕하세요. 긴 터널을 빠져나오는 것을 축하합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언제부터 작년하고 같은 그 감이 왔어요? 저번 한 2주 전에 네. 이제 연습하다가 조금 이 느낌인가 하고 이제 시합 때 좀 들어섰는데 타석에 네. 들어섰는데 좋은 타구가 하나 나오면서 네. 그냥 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네. 요즘에 좋은 타구가 나온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네. 그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우스갯소리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. 볼은 위로 가고 배트는 밑으로 하늘과 땅 차이 난다 뭐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. 네, 나홀로 그냥 스윙하고 있다. 계속 그렇게 스윙이 됐었는데 네. 요즘에는 다 파울이 되고 있더라고요. 네. 네. 그게 이제 각도의 문제라고 생각하세요? 네, 각도의 문제긴 한데 그 문제가 네. 이제 좀 힘이 들어가는 거에 시작되는 것 같은데 파워 포지션에서 히팅 포지션 나올 때 네. 근데 힘이 들어가면서 조금 뺏이 돌아나오는 것 같아서 요즘에는 네. 그냥 컨택한다고 생각하고 가볍게 그냥 중심에만 맞추자고 생각하고 하니까 네. 네. 뺏이 더 잘 빠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네. 쌀 떨어지니까 이제 입맛 돌아와가지고 우리 오재현 네, 선수가 다 끝나가는데 그러나 지금 돌아오는 거 어디예요? 지금이라도 돌아오니까 뭐 야구 오랜만 하고 안 할 거 아니잖아요. 네. 예. 앞으로는 그럼 타석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자신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이에요? 아, 네. 지금 감각이 좀 많이 괜찮아서 네. 앞으로 또 계속 좋은 타구 많이 나올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니, 삼성 예. 라이온즈의 이 전체적인 순위가 이렇게 떨어진 것은 투수 부분도 있지만 타석 부분에서 오재일 선수의 타격 부진이 네. 한몫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, 인식을 해줘야 될 거예요. 네. 맞잖아요. 네,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니 오재일 선수 네. 그 오늘도 만루 상황에서 이 싹쓸이 3타점을 터뜨렸는데 지난달에도 역전 만루는 있었죠? 네. 만루에서 왜 이렇게 강한 겁니까? 만루에서 강한 건 아니고요. 그냥 찬스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든 좀 해결한다고 좀 생각하는 게 좋은 타구가 나오는 것 같아요. 좀 자신 있게 타석에 들어서는 게 찬스 때 네.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나오면 뭔가 때릴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죠. 전반기 때는 그런 생각이 없다가. 네, 요즘에는 확실히 좋은 타구가 중심에 맞는 타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. 언제든지 어느 카운트에서든지 내가 칠 수 있겠다라는 좀 자신감이 있는 것 네. 같아요. 그러니까 오재일 선수를 위해서 한 50게임 더 해야 된다. 네. 오재일 선수 해야 된다. 사실 뭐 주장 맡았을 때 좀 부담감도 있었잖아요. 네. 네. 지금은 좀 마음이 어떠세요? 네, 지금도 뭐 좀 팀 순위가 좀 떨어져 있어서 네. 좀 동료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좀 그래도 30게임 남았으니까. 네네네. 네.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. 예. 그렇죠. 네네. 네. 한 게임이라도 더 이기려고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나머지 30게임을 위해서도 그래야 또 이 감을 그대로 유지해서 네. 내년 시즌에도 흔들림 없이 또 전반기부터 좋은 타격을 하지 않겠습니까? 아, 네, 맞습니다. 그러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아까 보니까 오래간만에 이아버님 말로는 치고 인터뷰했었죠. 네, 네. 우리하고는 지금 1년 만인가 하는 것 같아요. 아, 네, 역시 SBS하고 하니까 이렇게 마이크 사용법도 잘 모르고 이러더라고요. 네. 오지현 선수를 응원하시는 팬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항상 잘하거나 못하거나 응원 많이 해주셔서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 더 좋은 홈런 많이 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오늘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리겠고요. 예, 앞으로도 더 멋진 경기 모습 기대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